어디에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네. 대전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왔어요. 예. 비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람의 말입니다. 형의 날 멈춥니다.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500번째 아픔이죠. 500번째 아픔날. 지금 사실 저희가 제일 두려운 게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잊혀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잊혀진다는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올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하는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데. 세월호 참사 전에 저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꾸준히 같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가족분들만 하겠습니까? 좀 더 힘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실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모아야죠. 반드시 이기더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 오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갖는 거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600일 안에 끝났으면 소원이에요.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실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